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렸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과감한 뭐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뭐 괜찮아요. 우리 뭐 눌리기를 기다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눌렸는데 이 음봉이 무서워서 매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왜 기다렸을까요? 괜찮습니다.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여기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뭐 자사주 처분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요. 1265주, 이거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민감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나이크 클로우, 일단은 요게 3월 달에 그 사전 예약이 있죠. 그래서 그 사전 예약이 만약에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 4월 달에 신작에 대한 그 발표 예정이 있는데, 이게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월 달까지는 재료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부활한 위믹스 뭐 이런 것들도 뭐 놓고 보면은 나쁘진 않죠. 일단 뭐 빗썸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원이라든지, 코인원은 이미 상장은 됐고, 빗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업비트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퇴출됐던 5대 이 곳에서 한세 군데까지 다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왜 상폐가 됐는지, 그거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돈을 벌었는지 참 궁금하죠. 자, 일단은요, 요 구간에서 한번 좀 잡아보면은 나쁘진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5일선을 이탈하고 5일선을 터치하고 음봉에는 나왔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잡으세요. 일단 잡아도 돼요. 일단 3월 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그 사전 예약이 있고 4월 달에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4월 달까지는 이 사전 예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4월 달까지의 기대감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꺾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4월 달까지 이벤트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빗썸이라든지 업비트 쪽에서도 뭐 다시 한번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위믹스 입장에서 또는 위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음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다가 여기서 그냥 눈 감고 좀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번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밀렸잖아요. 얘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얘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서 잡았습니까? 여기라는 구간에서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거의 8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떨어진다? 뭐이 정도 떨어지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떨어진다, 밑에서 기다리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여기선 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던 분들, 댓글 달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린 만큼 겁먹지 말고 잡아가자. 내가 여기서 좀 기다렸는데 막상 음봉이 7%짜리 음봉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좀 겁이 나고 여기서 안 잡아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데서 잡아 들어갔다 떨어져서 후회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는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 라인 구간에서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후회해도 그게 훨씬 더 나은 후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내일 또다시 음봉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7%짜리, 뭐 5%짜리, 뭐 7%, 10%짜리 음봉이 나왔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지금 아까 전에 뭐 말씀을 드렸던 자사주 처분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얘가 3시 3분에 나왔고, 지금 4시 3분에 나왔고, 4시 20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막, 막 흔들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예, 그런 시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라인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자, 저희 허브 경제 TV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시면 요 그림 그대로 한번 등록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 경제 TV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채널로 들어오셔서 저희 허브 경제 TV 맞는지 확인하고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 보내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되겠고, 내가 주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 어디서 매수해야 되지? 어디서 매도해야 되지? 이런 것들 잘 모르시죠? 그러셨을 때에는 저희한테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하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요, 저희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매매하시고 그 경험을 토대로 배워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런 수익률도 챙겨 가시면은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망설이지 마시고요, 뜸 들이지 마시고 귀찮다고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한번 등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